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부터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려감과 함께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F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포드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을 점차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픽업 트럭인 F150의 전기 픽업 트럭의 생산량을 연말까지 두 배 가깝게 늘리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말까지 약 15만 대의 F150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CEO는 직접 나와서 강한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 생산을 늘릴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포드의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간밤에 목표 주가를 22달러 선에서 26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무려 11% 넘게 상승하면서 24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도요타가 제너럴 모터스를 제치고 판매 대수에 대해서 제너럴 모터스가 도요타에게 추월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강한 이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도요타 모터스에게 매출을 추월당한 건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의 일시적인 부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부족과 제품 리콜 이후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수석 부사장은 직접 나와서 2022년에는 개선된 반도체 공급을 통해서 이 점유율을 더욱더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무려 7%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인데요. 구겐하임 측에서는 다시 한번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겐하임 측에서는 2022년 여름이 되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라면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61달러 선에서 66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간밤 시장에서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0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신주들인데요. 미국 정부 측에서 5G 서비스 출시를 연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공항 주변에 5G를 배치할 시에는 비행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AT&T와 버라이즌은 1월 5일에 출시를 하기로 했던 5G 서비스를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한 때에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 흐름을 오히려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GE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25%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GE 같은 경우에는 이 3자 분할 발표 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이에 대해서 아주 현재 주가 상태가 매력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항공 수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되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3% 넘게 뛰면서 거래 마감했고 장중한 때에는 1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확진자 100만 명 소식에도 불구하고 S&P는 장중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기술주 중심의 하락으로 추가 상승에는 좀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에너지 금융 섹터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며 다우는 상승을 했는데요. 미 국채금리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며 1.67%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은 60% 이상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66%가 지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신흥 시장이 좀 금리 인상에 좀 취약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연준 위원 중 가장 비둘기 성향을 가진 카시카리도 지금 올해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 기술주인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대부분의 주요 기술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5% 하락한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 디램 현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마이크론테크는 0.6% 지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해외 IB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연말까지 실적 증가에 힘입어 5,2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은행의 매파적 전망, 중국 경제의 둔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이미 반영되었다고 판단을 하며 주식 강세 전망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진입을 위한 또 적기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따라서 투자 심리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 S&P 500 기준의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조정 흐름에도 불구하고 장중 소폭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지금 하락하며 18.9포인트에 머무르며 위험자산 선호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구간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지금 한국 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기대할 만한 큰 모멘텀은 없는 증시 상황이지만 부정적 이슈도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긍정적 흐름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파르게 좀 오른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금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수 흐름과 무관하게 종목별 장세는 지금 지속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한국 증시 흐름은 이제 자기자본 투자 자금, 즉 단기성 자금인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도로 지수 흐름에 좀 부담을 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금융투자의 매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볼 수 있고요.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슈 영향을 받은 게임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반면 전기전자가 좀 중심을 잡아주었고 건설, 시멘트, 조선, 철강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일 역시 개인 매수력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종목별 이슈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 측면에서의 증시의 방향은 외국인 순매수 기저 여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조금 공급망 이슈가 조금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중국 3월 양의 모멘텀도 지금 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 즉 한국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좀 확대된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 등으로 6.2 위안, 즉 위안화 강세 전망을 지금 한 상황인데 이런 전망은 프락시 통화인 한국 같은 한국 원화도 지금 추가로 강세로 좀 돌아들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올해는 긍정적 외국인 유입 확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확대되었고요. 또한 한국과 같은 수출형 경제 구조인 베트남, 대만 증시는 지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도 견고한 흐름을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국 증시에 또한 긍정적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